어머니한테 전화. 중앙선거가 와서 취재를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. 예, 저기 MBC 오는 대로 바로 그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면 예. MBC가 만약에 못 올 상황이면은. 근데요, 내가 아까 말했던 진짜 변질. 됐어? 그래. 어, 많이 기다렸어. 잘 보여줘야지. 어디까지 나가고 있어? 이따가 보여주세요. 씨, 노주희 씨. 어, 근데 여기가 뭐 리바이스 뭐 캘빈클라인 그런 거 있잖아. 우리나라보다 되게 싸더라.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내가 잘 모르니까 청바지 뭐 501 뭐 이런 거 적어가지고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 번호 보고 사이즈하고 홍규 거하고 쫙 적어 사다 줄게. 너 그냥 잠깐만요. 강화문 그림밖에 안 뜨잖아. 강화문 영상실. 엄마. 어. 어 나야. 어? 엄마 아까 내가 시골 때 그래. 전화했을 때. 엄마 좋아? 어. 어? 어 너무 좋아. 너무 좋아? 너는 학교 안 가고 여기 왜 왔어? 우리 강아지야. 어, 언니 덕분에 한 번 더 떠보려고 왔지? 엄마 언니 아까 결승전 할 때 손가락 다 쳤었어? 엄마 내가 나중에 시집 가더라도 이 메달은 집에다 놔두고 갈까 내가 가지고 갈까? 예선이 제일 아껴줄 사람이요. 예. 이렇게 저기 할 때 마음을 컨트롤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 제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계속요. 근데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엄마 아빠 조금이라도 내가 힘나는 데까지 앞으로 편히 모실게요. 가족들 가까이서 보고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이렇게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그래요. 이 피니시 이거 해봐 캐시.